일찍 서버 안 열라나? 뭔가 느낌이 아닌 것 같아. 10시 정각에 풀 것 같기도 하고. 코디야, 코디 여러분들 뭐 말씀해 주세요. 닉네임 뭘로 한번 해볼까요? 메이플 지지에다 치면 되나? 지금 이 코디는 이거 원래 머리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요? MS 온두리요? 예, 뭐 그냥 평범하네요. 평범합니다. 내 캐릭터 정말 이쁘다. 정말 개성 있다는 분들, 임포스터? 평범해. 평범합니다. 평범한 게 근데 좋죠, 여러분들. 꼭 키워야 되나? 평범합니다. 네, 평범해요. 평범해요. 예. 반갈라요? 오! 잠깐만, 이거 컨셉이 너무 확실한 사람이잖아. 누구지? 이거? 패션 센스가 있는 사람이구만. 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약간 흔한 코디는 아니다. 처음 봐 이런 느낌? 약간 남들이 안 할 것 같은 코디 있잖아요. 뭔가 뻔하고 이쁜 이런 거 말고, 뻔하고 이쁘고 잘생긴 이런 코디 말고 약간 개성 있는 느낌은 있네요. 와, 서버 마크까지 개성이 있어. 이분 뭐야? 신서버인가? 아, 죄송합니다. 오! 그러니까 제가 이쁘다고 하는 기준은 약간 이런 느낌?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데 괜찮은 거 있잖아요. 오, 인정 인정! 제가 롤은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요거는 인정. 핵이나, 오, 이뻐요. 그래도 이 코디보다는 이게 더 낫다. 나는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 아, 이게 버닝이 안 올라갔나? 5단계 8이면 엄청 높죠? 9단계! 자, 여러분들 사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룰렛 사냥. 저 위에 경축비를 까기 위해서 달려봅시다. 아,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저 졸려요. 어떡하지? 파풀마요? 아니요, 어제 터진 거 그냥 터진 대로 뒀어요. 파풀마 그냥 뒀습니다. 강화 안 할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근데 내가 지금 파풀마 살리면은 강화할 것 같아가지고 이 상태로 그냥 두고 있어요. 이거를 살리면 또 강화할 것 같아 나는. 솔직히 파풀마가 지금 당장 써도 괜찮고 나중에 뭐 미라클 타임 때 올려봐도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이거 에디셔널이 이미 힘 4 두 줄이라. 저거를 제가 왜 샀냐면은 그 시청자분께서 파풀마를 주셨어요. 그거를 강화했는데 5억 만에 18성을 갔나? 그래서 그거를 30억에 팔았어요. 그거 30억에 팔고 방금 보여드렸던 파풀마 16성짜리를 30억에 사왔죠. 따지고 보면은 별만 두 개가 내려간 거지 잠재는 올라갔으니까. 제 생각을 해봤는데 파풀마를 18성으로 두면은 그 가끔가다 또 강화하지 않을까? 폭발진을 막아야 돼. 나 메소를 어떻게 좀 묶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 메소는 뭐 몇 월 며칠까지 쓸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 순간에 일단 하루씩 잠금을 걸어버리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바로 풀어달라고. 아,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지금이야 아이템 잠금 같은 기능이 그냥 잠기잖아요. 그린 잠금으로도 캐시샵에서 예전에 캐시로 팔았어요. 잠금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되게 웃기죠? 자물쇠를 캐시 주고 팔았어. 그 다음에 메소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풀린 거죠. 이렇게 1년짜리가 제일 저렴한데 그 1년짜리를 사면은 솔직히 1년은 풀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왜냐면 그 전에 접을 수도 있고 아이템 팔거나 무늬를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었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해킹이 진짜 잦았잖아요. 어, 뭐야 이거! 아니! 어? 이게 또 이렇게 된다고? 강화... 일단은 살려는 볼게요. 예, 살려는 보겠습니다. 터지면 바로 자러 갑니다, 저는. 놔둬요, 그거는! 어, 놔둬요. 나도 바로 잘 거야. 감사합니다. 이거 파풀만 잘 쓰겠습니다. 파방을 누가 해요 파방을. 아예 파방은 선 넘지. 제가 여러분들 200억을 날릴 때도 파방한 적은 없어요. 자, 92억 시작. 돈 다 쓰고 터져줘? 이 사람이. 아, 근데 나 90억 진짜 다 날리면 안 돼 이거 진짜로. 진짜 막 창고에 있던 템까지 다 팔아가지고 만든 돈이라. 땅땅땅땅 우 화지. 아, 이 느낌이었어. 이어폰에서 소리 들리거든요. 10번만 클릭해보고 몇 성 되는지 갑니다.
아니 야 이거 아니 잠깐만 야 나 16성 간 줄 알았어 이거 뭐야 다시 10번 다시 10번 아 이거 뭐야 이거를 갖다 팔면은 다시 92억 되는 거야 이거 아니지? 이게 히어로한테 더 투자를 하는 게 맞나 18성을 조금 빠르게 간다고 생각이 들면은 한 번만 도전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17, 18성에서 마무리 할게요 아니 우리 빨리 가면 1등을 하기로 했었 잠깐만 아니 왜 트위치나 하지 말라 그러고 유튜브나 할만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둘이 합의 봐봐 그러면은 아 전사님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야 돈 받았는데 아프리카 TV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돈 주면 아 주면 해야 된다 이 사람들도 마음이 싹 풀리나 보네 자 그러면은 조금만 해볼게요 조금만 제발 한 번만 끼게 해주세요 이거 내가 여러분들 22성 하면 무조건 깰게 내가 어? 하나 둘 셋! Nope. 하나 둘 셋! 어. 드디어 22성 달았습니다 여러분 250억짜리 파플마 성공했습니다 아 이거는 낄게요 여러분들 계속 똑같이 반복할 거라 파플마 또 이거 팔면은 또 강화할 거고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 낄라면은 진짜 히어로 길게 가긴 해야 돼 팔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 갑자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마음이 다르구먼 이제 약속을 지킨 사람 된 거 맞죠? 우리 히어로 파플만은 22성 달아줬고요 뭐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뭐 이러고 당장 내일 접을 수도 있어요 접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파플만 만들었으니까 낍시다 이번에는 기존의 아쿠아틱보다 200만 정도 더 올라요 아 스탯 많이 오른다 이제 주스탯 어? 주스탯이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아! 공격력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아이고 그래 뭐 주스탯은 저기 잠재 올리고 하면 되니까 나중에 그래도 앞으로 이제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무궁무진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나중에 미라클 타임 때 큐브를 해서 올려줘도 괜찮고 코인샵을 활용해가지고 카르마 강환불 영환불 이런 걸 좀 써줘도 괜찮기 때문에 제 직접 아이템들을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파풀마 이거 제작하는데 250억 정도 들었어요 자 페어리아트 24% 에디셔널 유니크로 두 줄 200억 들어갔습니다 자 이터널 이벤트링 요거는 직접 하는데 300억 들어갔습니다 이게 총 금액이 얼마냐 750억 아 미치겠다 380억이라고요? 300억으로 합시다 1000억 히어로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다 땡겨가지고 41000 정도 나오는 히어로입니다 41000 히어로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내려 찍고 이제 여기 위에 계신 분들 슬슬 올라갑니다 저 히어로 시즌 2호 출발합니다 이 시즌 오늘 방송은 파풀마 22성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